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그동안 이곳저곳 리모델링 하느라 저희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오늘은 저희 물고기 쪽에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입고가 되어서 제가 안내차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뭐 이쪽 방 아이들은 항상 있던 아이들이라 뭐 크게 변화는 없고요. 여기 메인 수조에 지금 여기 보면 레이저백하고 커먼 머스크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머스터트라고 이렇게 지금 한 곳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영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죠? 그 다음 이쪽으로 보시면 매트니스 신바라고 해서 저기 좀 검은 줄이 이렇게 얇은 친구들 매트니스 신바 블랙바 매트니스 블랙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네 홍룡이 베이비들이 입고되었고요. 저기 보시면 이 친구들은 아로하나인데요. 아로하나 중에서도 좀 특이한 알비노 실버 아로하나예요. 아주 잘 유용하고 있고요. 자, 저쪽 구석에 자리 잡은 이 친구는 청룡이에요. 청룡과 홍룡은 몸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나눠지죠. 또 3월달 되면 갑의 금룡도 입고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 이쪽은 뭐 소형종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500원 동전보다는 조금 큰 네 디스커스들도 있답니다. 여기 또 보시면 아이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재 친구들도 입고되었어요. 화이트크로우 블루문인데요. 제법 사이즈는 제법 커요. 오, 영상 찍는지 아나봐요. 얼굴을 내밀어주네요. 그 다음 여기도 화이트크로우 블루문이고요. 이 친구는 먼티콜라라고 네, 이 친구도 가재 이런 친구들이 입고되었고요. 그 다음 보시면 네 레이저백 베이비 거북이들도 있고요. 커먼 머스크 네 거북이들이 많이 입고되었어요. 이 친구들도 곧 사이테스에 등록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좀 입고가 되었고요. 핑크벨리 사이드넷 터틀 이 친구들도 입고가 되었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리모델링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이쪽 라인이에요. 여기 예전에 축양장으로 가득 찼던 거 기억하시죠? 그 축양장 자리를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요. 여기 대형 수조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앞으로 이동을 좀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오스카 친구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혈액무 친구들. 여기는 시크리드 친구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비에자. 그 다음 이쪽에는 프론. 블루아카라. 그 다음 이번에 새로 또 친구들이 입고되었어요. 스포티드 갓핏인데요. 10cm 좀 넘는 아이들인데 너무 귀여운 사이즈들이 지금 입고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알비노 오스카, 알비노 가이앙 뭐 이 친구들이 있고요. 실버 아로하나도 있긴 해요. 아주 작은 실버 아로하나도 있고요. 여기는 인디언 나이프하고 찬나. 이쪽에는 제가 가장 예뻐하는 친구들이에요. 슈퍼젤리 헤드 오란다, 뭐 자이언트 로즈테일 오란다, 홍백 난쭈, 자이언트 오란다 이렇게 친구들이 입고가 되었고요. 이쪽에는 귀요미 친구들, 사쿠라 난쭈, 캘리코 난쭈들이 입고가 되었답니다. 그 다음 여기 예전에 풀장에 잉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수조로 짜잔 바뀌었어요.
자, 잉어들이 아주 아주 잘 보이고요. 위에서도 아주 잘 보여요. 그 다음 먹이를 주면 아이들이 정말 점프점프 할 것처럼 이렇게 몰려와요. 자,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일러이고요. 항상 새롭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스마일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이렇게 다양한 열대어들이 입고되었으니까 스마일러에 놀러 오시고요. 구경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감사합니다.